자, 그러면 벽에 대한 처리는 일단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벽은 잠깐 숨겨놓고 다시 이 맨을 눌러서 맨은 보이기를 해줍시다. 자, 혼자 이렇게 이렇게 서 있는데 맨은 어떻게 하죠? 일단은 우리가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얘를 초기화를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크기가 너무 크니까 크기를 좀 먼저 줄여보겠습니다. 크기를 어느 정도 해보면 좋을까요? 60%? 네, 60 정도를 일단 해놓고 나중에 벽이랑 비교 다시 해볼게요. 크기를 60% 정도로 정하고 나서 새 게임을 방송하겠습니다. 아까 벽에서 새 게임 받았을 때 벽을 움직이는 거 했었잖아요. 이제 캐릭터에서 그 초록색 깃발을 클릭하면은 얘 크기를 정하고, 아, 물론 위치도 정해야 되겠네요. 네, 위치도, 아, 위치는 조금 다른 데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얘가 그 중간에 그뭐 X는 0이고 y가 뭐 마이너스 얼마가 될것 같은데, 만약에 캐릭터가 이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다시 중간으로 땡겨 와야 되는데, 그거는 초록색 깃발 클릭하는 게 아니고 새 게임 받았을 때 처리해야 되니까, 네, 위치는 거기서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이 초록색 깃발 클릭했을 때는 그냥 크기만 줄인 상태에서 새 게임 방송하는 것까지만 진행할게요. 자, 알겠습니다. 새 게임 방송하기. 그러면은 이제 초록색 깃발 클릭하면은 우리 캐릭터는 크기가 작아진 상태에 있고 새 게임 방송을 해요. 자, 그러면 초록색 깃발 클릭했을 때에 대한 동작은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새 게임 방송을 받았을 때, 네, 여기서 이제 더좀 세부적인 작업을 해야 되겠죠? 새 게임 방송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할 일이 좌표를 정해야 될것 같아요. 위치를. 네, 새 게임 방송 받으면 얘는 항상 왼쪽에 있건 오른쪽에 있건 이 중앙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X, Y 좌표를 이동하기를 한번 가지고 와서, 네, X는 중간이니까 0 정도로 하고 Y는 마이너스 100인데 뭐 마이너스 100 정도 해볼까요? 마이너스 100으로 이동하기를 해놓고 이제 모양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되니까 형태에서 모양을 뭐로 바꾸기. 요거라면 되나요? 네. 모양 보면은 첫 번째 그러네요. 맨 모양 1 요거니까 코드에서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이걸 클릭해 보면, 자, 이제 평범하게 서 있는 우리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새 게임 받을 때 이제 벽이 다가올 거고 우리는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어떻게 이 캐릭터를 조작할 수 있죠? 네, 왼쪽 오른쪽 키보드로 한번 해보자고요. 물론 실제 게임처럼 터치나 이제 뭐 마우스 이런 걸 해도 되긴 하는데, 우리는 그냥 키보드 왼쪽 방향키 혹은 키보드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서 하는 걸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벤트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를 가지고 와서 왼쪽 먼저 해볼게요.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벌어지는 일은 이 캐릭터는 왼쪽으로 슉 이만큼 다가와야 되겠죠? 그리고 모양은 랜덤으로 여기 맨 1부터 맨5 사이에 있는 거를 자동으로 보여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양을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형태에서 모양을 뭔가로 바꾸기. 뭔가로 바꾸기를 하는데 이름을 보면 맨 1부터 맨 5까지예요. 즉, 맨이라는 이 man 글자는 고정이고 뒤에 1부터 5는 랜덤으로 뽑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연산해서 먼저 해볼까요? 네, 1부터 10 사이의 난수를 가지고 와서 1부터 5 사이의 난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앞에 맨이란 글자만 붙이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보이네요. 애플과 바나나 결합하기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애플 글자와 바나나 글자를 합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애플에 맨을 입력하고 뒤에 1, 2, 3, 4, 5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1부터 5 사이의 난수를 여기 쏙 집어넣고,
이 합쳐진 블럭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네, 모양이 예로부터 예까지, 즉, 맨 1부터 5까지 바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위치를 바꿔줘야 되겠죠? 캐릭터는 외적으로 슉 이동해야 되니까, 네, 동작에서 뭐 1초 동안 XY 이동하기를 가지고 와서 좀 빨리 이동할게요. 0.1초 만에 Y 좌표는 마이너스 100 그대로고, X만 뭐한 마이너스 115 정도로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오른쪽 화살표 눌렀을 때도 해야 되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아, 그런데 왼쪽 화살표 눌렀을 때랑 오른쪽 화살표 눌렀을 때 차이를 보면, 네, 이 화면이다라고 해도 이게 왼쪽으로 갔을 때, 오른쪽으로 갔을 때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그렇고, 얘는 명백히 지금 오른쪽으로 갔을 때죠. 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대로만 해두면은 늘 왼쪽으로 가도 이 모양이고, 오른쪽으로 가도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서로 바꿔줘야 되니까, 얘는, 왼쪽으로 볼 때는 우리 방향 바꾸기 했었죠. 여기 90도 방향 보기를 가지고 와서 앞쪽에 넣어주고 이 90도를 클릭해서 마이너스 90으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은 왼쪽 화살표 누르면 일단 왼쪽을 먼저 바라보면서 슉 달려갈 거고, 오른쪽 제가 이걸 안 바꿨네요.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네, 오른쪽 방향으로 쳐다보면서 슉 이동하면 되겠죠. 물론 여기 X도 마이너스가 아닌 이제 115 정도로 이동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초록색 깃발을 클릭해볼게요. 그러면은, 네, 크기를 어떻게 정하고 새 게임 방송하고 얘가 정상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키보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초록색 깃발 클릭. 그리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랬더니 지금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네, 동작이 원래 모양에서는 이렇게 되는 건데 거꾸로 돼 있죠? 네, 우리가 뭘 빼먹었죠? 그렇습니다. 그 회전 방향을 좌우로 바꾸는 게 있었죠? 회전 방식을. 자, 그래서 여기 회전 방식을 왼쪽 오른쪽으로 정하기를 해야 이렇게 뒤집히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얘는 항상 뭐 적용될 거니까 초록색 깃발 클릭할 때 처리하는 걸로 해보죠. 자, 초록색 깃발을 클릭하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네, 이제 조금 동작이 맞는 것 같네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그러면은 벽이랑 합쳐서 한번 해볼게요. 벽 클릭하고 벽을 보이기를 한 상태에서 이제 비교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캐릭터의 위치가 잘 맞을지. 자, 맨을 보고 다시 초록색 깃발을 클릭해볼게요. 자, 점점 다가옵니다. 이제 실제로 게임 같죠? 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벽이랑 위치가 조금 안 맞는 것 같네요. 네. 자, 이맨 위치가 벽보다 조금 위쪽에 있죠? 그래서 얘를 조금 이렇게 낮춰보도록 할게요. 자, 맨을 클릭하고 처음에 서 있을 때는 처음 서 있는 위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약간 위로 뜨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모양에서 서 있는 이미지는 이렇게 긴데 왼쪽 오른쪽 이동하니까 이게 좀 이미지가 작아져요. 그래서 지금 위아래로는 똑같은데, 네, 이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어 버려 가지고 여기 밑에도 이만큼 줄고 위에도 이만큼 줄어서 중간에 붕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이 Y 위치를 조금 내려 볼까요? 마이너스 120 정도? 네, 마이너스 한125 정도 해볼까요? 괜찮은 것 같네요. 자, 그럼 X도 똑같이 125 정도로 하고, 그리고 벽보다는 지금 조금 더이 구멍보다 약간 왼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이거를 X 좌표를 마이너스 105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네요. 오른쪽도 105.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왼쪽, 오른쪽. 제가 오른쪽을 잘못 적었나 봐요. 지금 저 위로 가죠? 아, 네. Y가 125가 아니고 마이너스 125네요. 자, 다시 초록색 깃발 클릭.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네,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벽이 다가왔으니까 캐릭터가 뭐 맞다 아니다 충돌을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